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익과 비용 거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예, 이렇게 많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예, 영진 상사에다가 입력하는 겁니다. 예. 매출처 인성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상품 판매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상품 팔고 외상으로 한 거. 300만 원어치. 약정 기일보다 30일 빠르게 회수되어 2% 할인을 해주고 깎아줬다는 말이죠.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다. 자, 우리가 외상으로 팔고 약정에 따라서 깎아주면 해당되는 만큼은 수익에서 차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에서 빼는 거고요. 이럴 때 쓰는 게 매출 할인이죠. 매출에서 빼야 되니까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므로 차변했어야지 수익의 감소가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매출 할인 현금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인성 상사 이렇게 돼요. 예. 이게 수익의 이거 감소입니다. 예, 수익의 감소. 예. 자, 거래처 외상 매출금에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일에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차변에 매출이라고 쓰면 이렇게 뜨는데 너무 많죠? 그래서 위에다 더 써요. 매출 할인 찾기 위해서. 매출 할인, 상품 매출액에서 빼야 되므로 상품 매출 거 선택합니다. 참고로 보시고, 이게 403번. 선택해 줘야 돼요. 300만 원에 2%, 326 그래서 6만 원 되겠고요. 6만 원. 그 다음에 현금, 294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30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주식회사 영진 문구에 대한 외상 매출금. 똑같네요. 상품 판매분. 200만 원중 상품 불량으로 2% 할인해주고. 약정에 따라 할인해준 게 아니라 물건에 이상이 생겨서 할인해주는 거죠. 이럴 때는 애누리로 처리해야 돼요. 등록된 계정 과목은 반품하고 애누리 같이 쓰라고 만들어진 거 있죠?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렇게 처리합니다. 2%니까 2인은 4에서 4만원 제하고 당좌금 계좌로 받았고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들어가죠. 이것도 참고를 보시고 상품 매출금 골라야 돼요. 상품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영진 문구가 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한번 써볼게요. 매출, 환, 이렇게 쓰면 이렇게 뜨는데, 상품 매출 거, 402번을 선택해야 되죠?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3일, 9월분 관리직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5만원, 직원 본인 부담분 25,000원, 회사 부담분 25,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건강보험료는 회사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계정에 오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의 이름, 복리후생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원한테 이거는 뗐겠죠. 급여 지급하면서 예, 예수금이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 부채 감소, 차변에 복리후생비, 판관비고요.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영업부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근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 대금 23만 7천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신용카드는 외상이죠? 외상인데 이게 영업부 직원도 회식했으니까 복리후생비이므로 미지급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미지급금의 거래처 카드사 들어가야 되죠. 카드사한테 갚아야 되므로. 자, 비용의 발생,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본사 영업부 부장의 국외 출장을 위해 왕복 항공료. 항공료는 이제 출장을 위해서 끊은 거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신용카드는 외상이고요. 따라서 미지급금 쓰면 돼요. 미지급금. 네, 신용카드는. 자, 이게 지금 상품 사온 게 아니고, 예, 그 다음에 항공권 끊은 것이므로, 항공권은 이게 출장을 위해서 끊은 거니까, 출장의 계정 과목, 여비, 교통비, 이렇게 생각나시면 되겠네요, 예. 방관비 고르고, 예. 그 다음에 이거 미지급금, 미지급금. 아시겠죠? 예. 신용카드사 들어가야 돼요. 예, 국민카드, 이렇게.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6번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이창구가 매출 초 구매 담당 직원을 접대하고, 접대비죠? 예, 카드로 결제했다. 미지급금이죠. 접대비 미지급금. 자, 그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접대비 판관비죠. 이렇게 판매 관리비 고르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 카드는 외상인데, 예, 접대한 것이므로, 예.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영업부의 전화 요금 93,500원이 고지되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당일 출금되었음을 확인했다. 전화 요금만 알아내면 되죠? 전화 요금의 이름 뭐예요? 전화 요금, 통신비, 통신비. 보통예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입력하면 돼요. 통신비 판매 관리비 고르고. 대변에 보통예금 93,500원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8번을 보겠습니다. 상도에서 사무실 난방용 유류, 자, 기름이죠? 기름인데 난방용이라고 말했어요. 예, 차에다 넣는 게 아니에요. 만약 차에다 넣는다면 예, 차량 유지비가 되겠지만, 자, 그래서 계정 과목 수도 광열비 이렇게 생각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세금은 올 말에 일괄 결제함, 그러니까 지금 못했죠? 예, 미지급금. 거래처 내야 되는 계정이잖아요. 채무임으로. 상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 광열비 미지급금. 자, 9번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사무실 전기요금 13만 5천 원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얘도 수도 광열비죠. 계정 과목 차변에 쓰고요. 대변에 현금이니까 이거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에 넣어도 되죠. 이제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예, 출금.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출금으로 넣는 거는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됨 그랬잖아요. 현금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예, 전기요금의 이름 수도광열비. 자, 10번 보겠습니다.
관리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죠. 세금과 공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동차세하고 재산세입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래서 현금이 되겠네요, 대변에. 차변에 계좌과목 하나고 대변에 현금이니까 이거 출금. 출금으로 넣을 수 있는 건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을 수 있죠. 자, 출금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예. 입금 출금이 싫으시면 다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전부 다 넣으셔도 예,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예. 편하실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겠습니다. 예. 당사가 속한 가방 협회에 협회비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협회비는 공과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 쓰는 거죠. 세금과 공과금이잖아요, 이게. 자, 대변의 현금이고요. 자, 이거 예,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 예, 차변 되는 거죠. 예. 똑같은 계정이므로 엔터 쳐서 복사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예. 사무실 임차료 40만 원을 현금으로 송금하고, 송금 수수료 1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전부 현금 나갔다는 말이죠. 차변에 두개 써야 되겠네요. 임차료하고, 예, 수수료. 임차료 이름은 임차료. 그 다음에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 판관비 골라야 되죠. 예. 판관비, 이쪽도 판관비. 대변의 현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0월 13일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 한 동을 월 300만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을 하고 10월분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비용으로 처리할 것. 자, 임차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의 비용 이름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현금이거든요. 임차료 현금. 출금으로. 출금으로 됩니다. 이렇게. 14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 보험을 가입했다고 그랬고, 보험료 현금을 지급했다고 그랬죠? 이거 보험료 현금입니다. 전부 다 출금, 출금. 예. 13번, 14번을 연속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다 출금으로 넣을게요. 이거 차변 대면으로 넣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글 두 자를 쳐서 입력을 하십시오. 예, 계정과목 코드 오지 못했으니까 예. 예, 천천히 한글로 쳐서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 이번에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회차가 좀 문제가 많아서 예, 문제가 많아서 조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3만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라고 그랬죠? 아, 차의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건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되고요. 차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차량 유지비, 예, 판관비.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외상인데 이게 기름을 넣은 거니까, 아, 엔진오일을 교환한 거니까, 예, 엔진오일, 오일도 기름이죠. 예, 미지급. 이렇게 처리하시고, 이 카드 넣어야 돼. 국민카드. 이렇게. 16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올리뱅크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휘발유로 주유. 이것도 차량 유지비죠? 예, 현금. 이렇게 되네요, 예. 판관비, 이렇게. 16번은 출금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15번, 16번을 연속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아쉽게 처리했습니다. 예. 다음 거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7번입니다. 거래처 주식회사 영영에 상품 견본을 택배로 발송하면서 택배비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택배비가 얘 나간 거요? 상품을 예, 발송하다가 나간 거죠? 예. 견본을 주는 거는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이므로 이거 판매 관리 목적으로 지출된 택배비입니다. 그래서 운반비죠. 운반비 현금. 예, 출금을 입력할 수 있어요. 만 원씩. 그럼 18번도 보겠습니다. 관리직 사원 김수영의 전산 교육을 위하여 전산 세무 학원의 교육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학원비 회사 돈으로 내준 거죠? 직원 교육을 위해서. 교육 훈련비죠. 교육 훈련비 이거 현금 이렇게. 이둘다 출금으로 입력 가능하죠? 예. 17번, 18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사용할 경영 전략과 관련된 서적을 교보문고에서 12,000원의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업무용으로 쓸 책을 산 거죠? 예. 책의 이름, 도서 인쇄비. 도서 인쇄비, 예. 판관비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판매 관리비, 대변의 현금. 네, 출금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본사 총무과에서 20번입니다.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비용 처리하라고 그랬죠? 예, 소모품의 비용 이름 소모품비 4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게 둘다 이게 출금을 입력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은 21번인데, 예, 11월 1일로 돼 있네요. 예, 11월로 바꾸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본사 이전과 관련된 세무 상담을 하고 상담 수수료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수수료죠? 예,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예, 판매 관리비. 선택해 주시고 현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먼저 넣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당사의 상품 선전을 위한 광고에 사용할 상품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의 목적이 광고에 쓴다고 그랬어요. 예. 일신산업의 대금 500만 원중 250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 24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광고 목적이라고 말했으므로 예, 광고 선전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좌수표 발행하면 뭐예요? 예, 당좌예금. 예, 차변의 비용의 발생, 예, 대변의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잔액은 다음 달 24일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그랬으므로 예, 지급을 못했죠. 예, 그래서 미지급금. 예, 거래처 내야 되죠. 일신산업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11월 2일에다가 그 다음 23번을 보겠습니다.
11월 3일 보유 중인 유가증권 보통주 이게 주식이네요. 예. 만주 3천만 원치 가지고 있대요.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현금 배당 6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라고 되네요. 자, 현금 배당 받으면 계정 과목 배당금 수익이죠. 예. 영업의 수익이 있잖아요. 60만 원. 60만 원. 예. 60만 원만 회계 처리 대상이죠. 예. 수익의 발생 대변. 자, 이거 입금으로 입력 가능한 거죠? 입금 되고 그다음에 3번 차변 4번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24번을 보겠습니다. 당사 대주주로부터 사용할 목적으로 시가 3천만 원의 토지를 증여받았다. 예, 토지가 되겠고, 이거 증여는 이제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토지는 자산인데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자산 수증액. 그 자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시가로 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25번입니다. 로비 상사에 대한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이름이 단기 차입금이죠. 5천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안 갚아도 된다라고 그런 거임으로 단기 차입금, 부채 감소, 차변. 그 다음에, 부채 안 갚아도 되면, 그거 채무 면제 이익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예, 영업의 수익의 발생.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거래처 내야 됩니다. 채무이므로.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26번입니다. 수혜 이재민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자선단체 현금으로 제출하였다. 그래서 이거 기부금이죠? 예, 기부금,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되고요. 예, 100만 원씩. 차변의 계정 과목 하나, 대변의 현금이므로 예, 출금으로 넣을 수도 있고, 예, 출금으로 넣을 수 있는 건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렇게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